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신서유기에 나오는 인형 두 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참 재미있게 생긴 캐릭터인데요. 신묘한님하고 김묘한님을 진짜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럼 신묘한님 인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얼굴을 조금 길게 뭉쳐놓고요. 코를 만들어요. 구멍은 도구로 찍어서 표현하고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얼굴에 붙여요. 살짝 비스듬하게 붙여볼게요. 하늘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나누고요. 눈을 만들어요. 검은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눈 주변을 감쌀 클레이를 만들어 놓고요. 눈동자를 먼저 붙여요. 가늘게 펴놓은 검은색 클레이로 눈 주변을 감싸고요. 클레이를 길게 밀어주고 납작하게 밀어서 이마에 붙여주세요. 귀를 만들어 얼굴 양옆으로 붙여요.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요. 노란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가위로 팔과 다리를 잘라주세요. 완성된 몸에 머리를 연결해요. 다음은 김요한님인데요. 윗입술에 굴곡을 찍어주고 속눈썹을 붙여주고 머리 뒤로 끈을 붙여주고 눈 밑에 점을 찍어요. 네임펜으로 신묘한 힘, 기묘한 힘을 적어주었어요. 생김새 때문에 더욱 부적같이 느껴지는 인형 같아요. 저에게도 신묘한 힘과 기묘한 힘을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